안녕하세요. 고시장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부동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상대방 김을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기는 방법.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포를 뒤로 넘기고요. 자, 상대방 부동수 됐죠? 움직일 게 없습니다. 포가 이쪽으로 옵니다. 자, 여기서 어떻게 해요? 마가 이쪽으로 오는 수는요. 여기서 이제 궁이 움직일 수가 있죠? 궁이 움직이면은 이 포장을 치더라도 차로 멍군. 막아버리면, 아, 이거 곤란합니다. 오, 이거 안 되겠죠? 이거 안 됩니다. 그래서 상대방 꼼짝 못하게 하는 수는 포가 이쪽으로 와서, 자, 막아오는 게 아니라 이 포를 불러들입니다. 이렇게요. 꼼짝 못하죠? 그 다음에 궁을 다시 빼면은 예, 둘게 없어요. 하나도 못 움직이고, 마가 이렇게 뜨는 수로 간단히 외통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장기박보 부동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